백신을 맞으러 가면 도착해서 주사를 맞기까지 5분에서 7분 정도 걸립니다. 갈 땐 주사 맞기 편한 느슨한 옷을 입는 게 좋고 주사 맞은 뒤엔 열이나 두드러기 같은 증상은 없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접종 장소에 도착하면 신분증 확인에 이어 접종 절차에 들어갑니다. 접종센터 내부는 대기구역과 접종구역, 관찰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단계인 대기구역에선 체온을 측정하고 예진표를 작성했습니다. 작성이 끝난 뒤에는 예진실에서 의사를 만납니다. 최근 한 2주 이내 코로나 백신 말고 다른 백신 접종받은 적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예방접종 가능하시고요.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판정되면 접종실로 이동합니다. 주사는 팔 위쪽 부분에 맞았는데 이 때문에 가급적 피부를 내보이기 쉬운 느슨한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주사바늘은 근육 부위까지 깊이 들어가지만 피부 주사보다 오히려 통증이 적습니다. 이렇게 접수, 예진, 접종까지는 5분에서 7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접종을 마친 뒤에는 관찰실에서 최소 15분 이상 대기했는데 시간 확인을 위해 알람 시계를 준비한 것도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컨디션 조절을 하시고. 네, 알겠어요. 네. 먼저 맞으면 어떡하냐, 좀 천천히 맞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하나 희생을 해야 좋은 나라, 좋은 세상이 오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9도 이상 고열이 나거나 두드러기, 발진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침대가 있는 집중 관찰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됩니다. SBS 장세만입니다.